안녕하세요. 파란파란, 김파란입니다. 오늘은 먹방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할 말이 생겼어요. 무슨 할 말이 생겼냐면, 내가 영상을, 촛불집회 영상이나 이렇게 민주당에 관련한 영상을 안 올릴 때도 악플이 항상 달려. 악플이 규칙적으로 달려. 이게 어떤 내용의 악플이냐면, 빨갱이, 좌빨, 이런 내용이야. 근데 있잖아, 우리는 먹으면 살까? 그래, 우리 보고 이제 제 진보 자기 편 아니면 이제 빨갱이 그런 쪽으로 돌린대 하잖아. 저번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그렇게 색깔 공포라는 게 생존 공포하고 연관돼 있다고 하잖아. 노인네들한테는, 젊은 애들한테도 색깔 공포가 경제적인 생존 공포, 뭐 열애 공포 이런 거, 그런 거하고 연관돼 있어가지고 무섭게 다가간다고 했잖아. 난 젊은 애들한테는 빨갱이란 말이 우습게 들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심리학자가 말하는 거 듣고 놀랬거든. 그래, 색깔 공포, 왜 빨갱이 나는 걸 자꾸 이렇게 주구가 빨간색 로고 사용하면서 빨갱이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했더만 심리학자가 제대로 짚어주더라고. 그런데 내가 문재인 정권 때 나도 이제 내 정치 세계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필요하잖아.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검사를 맡아본 적이 있거든. 이렇게 테스트 해주는 거 있더라고, 자기 정치 세계에 대해서. 근데 난 내가 억수로 개혁적인 정치색을 가지고 있을 줄 알았거든? 아니더라고. 난 중도더라고. 정치색은 중도지향이야. 그러니까 저 어찌 보면 보수에 가까운 거지. 이렇게 진보를 이렇게 하는 거지만, 진보를 쪽에 지금은 촛불집회를 하고 막 이렇게 뭔가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윤석열을 갖다가 막 비판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얘 정치색은 중도주의야, 중도주의. 개혁보다는 안정을 원하고, 경제적인 이렇게 안정을 원하고, 좀 뭐랄까, 여러 사람들하고 화합하는 걸 원하고 이런 거야. 오늘은 뭐냐면, 오늘은 달걀 먹기로 했어. 그냥 달걀. 나보고 빨갱이라는 건 말이 안 돼. 저하고 의견이 좀 다르면, 나는 어디 가든 그래, 페미들한테도, 나는 그때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파괴주의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해서 비차별주의자, 차별을 갖다가 안 좋아하니까. 근데 페미들이 내보고 이별을 한 거야. 또 이별한테 또 너는 그러면 안 된다, 여성 차별하면 안 돼. 야, 또 내보고 페미라고 하고 또. 페미 뭐, 뭐라더라, 뭐 어디 뭐 들어 듣도 보도 못하는데 뭐 카페 뭐 회원이라고 하고 막 이별 등등 내보고 페미라고 해갖고 꼴 페미라고 해갖고.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냥 내 주체적인 상식하고 양심에 빗대서 의견을 말하면, 저거하고 다르면 선을 다 꺼버리고 나쁜 쪽으로 비하하려고 하는 거야. 그건 나쁜. 너는 나빠.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가지고 너는 나빠. 나하고 다르니까 나빠로 이제 선거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빨갱이야. 네 세상은 나빠. 이렇게. 그건 아니잖아. 내가 빨갱이고 뭐 중국 쪽에서 온 간첩이고 이러나, 내가 식사 때마다 김치를, 그 중국에서 김치 저거 문화라고 할때 내가 얼마나 그 댓글로 중국을 비판했는데, 내가 뭐 중국 간첩이야. 저거는 그런 적도 없으면서, 저거는 그런 그뭐그 부류에 막 항의한 적도 없으면서, 사실상 나는 중국이 한국 문화를 적었거라 할 때마다 저먹고, 저뭐 운동화도 사고, 한복 저 문화 할 때마다 그 댓글이 얼마나 남겼는데, 내가 중국 관측이야. 저건 그런 짓한 적도 없으면서, 그런 댓글 남긴 적도 없으면서, 그럴 때야. 중국에 뭐 무역할 때만, 뭐 이익 볼 때만 지금은 이익 보려고 하죠. 나는 중국이 불을 저지르면, 항상 댓글로 가가지고 중국 그러지 말라고 막 하라는데, 하지만 외교는 또 다르다고. 국가적 외교는
그래서 이익을 뽑아볼 수 있을까는 또 뽑아봐야지. 그런 입장을 갖다가 고수해야지. 그게 똑똑한 거지. 무조건 중국 나빠서 끊고, 그럼 유승열 지금 그럼 우리나라의 불이익이잖아. 그 김치 먹는, 김치를 저거그락 하고, 한복을 저거그락 하는 거는 우리가 막 싸워야지. 이렇게. 하지 말았고, 우리 문화라고 세계적으로 알리고, 유튜브를 알리고, 막, 어? BTS가 한복 입고, 그러고 문화적으로 알리고. 잘한다, 잘한다, 하고, BTS 잘한다, 하고. 이렇게, 김치 막 먹으면 사고 가면, 김치 없이 뭐 산다는 걸 알리면서. 응? 아우, 큰일 났지. 알리고. 그래 하면서. 저거는 그런 적도 없으면서, 그, 중국 간첩이라고 사람을 비하하고, 나는 중도주의, 그 뭐, 정치세까지, 테스트까지 끝마친 사람인데,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중도주의 시민을 갖다가, 응? 빨갱이라고 매도하고, 저거하고 다르다고, 저거하고 의견 다르다고, 의견을 갖다가, 조목조목 비판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사람 메신저를 갖다가, 막, 비하하려고 하고, 입의 특성아. 못된 것. 미역국. 난 매일 미역국 먹는다. 왜냐면, 이 약간의 비염이 있어가지고, 미역국 먹으면, 비염이 없다, 아이가. 미역국 먹으면, 똥이 잘 나와요. 미역국 먹으면 똥도 잘 나오고요, 소화도 잘 됐고요. 미역국 안 먹으면 밤에 꼭 그릭 요구르트를 먹어요. 그릭 요구르트 든든하다. 그릭 요구르트 먹으면 변비가 없어져요. 그릭 요구르트를 안 먹으면 이 메이크를 말해야 되나? 액티비아나 그런 걸 한 병씩 저녁에 먹고 잡니다. 내가 변비가 좀 심하거든요. 왜냐면 이 작가니까. 6살 작가니까 맨날 앉아서 하는 일을 하고, 이제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이렇게 유산균? 유산균 같은 거. 뭐. 근데 내가 이때까지 먹은 거 중에서 무조건 한 그릇씩 저녁에 먹어주고, 그 다음에 미역국 안 먹는 날에는 그릭 요거트. 그릭 요거트 난 조금 안 먹어. 조금 안 먹고 400ml 그 다른 거 있죠. 대빵 큰 거. 그거 한 개씩 먹어. 그거 먹고 그 그릭 요거트 이제 떨어지면은 저 액티비아 한 병 아니면 두 병 먹고, 그러면 이제 식빵이지. 그 만약 변비 있는 분들은 액티비아나 그런 거 드시고. 그릭 요거트도 참 좋다. 그거 먹으면 배가 든든하다. 밀가루 음식 먹어도 똥이 잘 나온다. 어쩌고. 그 전기 그리면서 내가. 이제, 역시 미국이 제일 변비 좋아요. 맛도 좋고. 난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근데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미국은 나한테 끓여줬어. 생일날에 내 생일 기억해 주는 게다. 막내는 오랜만에 약간 바빴거든. 일을 한다고. 그런데 그날 내 생일을 잘 기억을 안 해줬거든. 근데 그날은 내 생일을 기억해 줘갖고 몇 개 끓여 주는 게다. 아 진짜 고마워서 그 이후로 내가 미국을 제일 좋아하는 게다.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 근데 그리고 나는 담백한 맛을, 국은 담백한 맛을 좋아한대. 우리 엄마는 매콤 맛이 전부 다 그런 걸 좋아하거든. 유일하게 엄마가 해준 것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게 미역국. 그러니까 입맛이 자식하고 부모하고도 다를 수가 있는 거야. 엄마가 해준 게 담백한 건 내 입맛에 다 맞는데
이렇게 맺고 잡고 맺고 잡고 이런 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난 다 잘 먹는다. 해준 정성이 있으니까. 음식이 이 하나가 이 하나가 만들어진 과정이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맛있어요. 알고 먹으면 힘이 절로 난다. 미역국을 먹으면 항상 생일 같은 느낌 난다. 내 생일 같고 다시 태어난 것 같고. 아 후쿠시마 이거 오염수 때문에 이 미역이 오염 안 돼야 될 텐데. 미역을 좀 집에 많이 사놔야겠어. 마른 미역을 이렇게 좋아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나 미역 갖고 다시마를 정말 좋아하거든. 다시마는 소금 대신 가루로 만들어갖고 달걀에도 소금 대신 다시마 가루 뿌리면 한단 말이야. 내가 그래 해산물 좋아해. 이게 생선 같은 건 몰라도 이 다시마하고 미역, 톳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후쿠시마 특히 내가 이게 반대한 게 내 식재료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것도 있어. 이제 후손들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거야. 내 식재료를, 내 깔끔한 식재료를 건드리지 마라. 이것도 있는 거야. 일본 놈이 감히 내 식재료를. 이 의식주 아니야, 의식주. 식. 내 먹는 걸 갖다 건드리는 거는 진짜 못 참지. 먹는 게 이게, 나는 엔겔 지수가 거의 7, 80이 넘는데. 그거 건드리면 죽으란 소리야. 죽으란 소리야. 아침에 먹다가 남은 삼겹살. 이거 저녁에 좀 출출하면, 만약에 저녁에 출출하면 그릭 요거트 먹으면 된다. 나는 쌀을 잘 안 먹는다. 쌀을 먹고 싶은데 요리하기가 귀찮다. 그래서 쌀, 이제 쌀 먹는 것도 이제 잡곡밥으로 해갖고 냉장고에 넣어놔. 한번 전기밥솥 돌리면 냉장고에 한 그릇이 한 열 그릇 들어가는데 그 그릇 갖다가 한 달 동안 넣어놓는다. 냉동밥 같은 걸 안 먹는다. 쌀을 잘. 면은 좋아하는데 쌀을 잘. 어릴 때부터. 쌀을 먹고 싶은데 워낙 이 다른 거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저탄고지라고 탄수화물 좀 줄여야 되기도 하고. 그래도 나는 탄수화물 많이 먹는다. 빵을 먹거든. 빵을 좋아하거든. 빵도 좋아하고 면도 좋아하고. 맛있다. 오늘 악플 때문에 괜히 또 먹방을 했네. 악플 왜 자꾸 내가 빨갱이같이 보이나. 지금 파랑 구독자님 봐봐. 동무
빨갱이입니다. 빨갱이처럼 보이나? 와, 진짜. 아니, 근데 어떤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이제 빨갱이는 훈장입니다. 그러더라고. 응? 그렇잖아. 홍범도 장군도 빨갱인데, 빨갱이라는 소리 듣는데, 빨갱이는 애국자라는 소리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럼 또, 빨갱이라 해라. 이래. 홍범도 장군이란 소리가 안 해보고, 응? 빨갱이란 거는? 니보다 훨씬 난 홍범도 장군이란 소리야? 응? 고맙지. 홍범도 장군하고 같은 까라는 소리 있나? 응? 고맙지. 정치색은 중도주의입니다. 반반이라 딱 반반이더라고, 내가. 정치색 그거 보니까네.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 나면 한번 해봐. 지금 무료인가 모르겠다. 난 무료일 때 이렇게 해봤는데. 난 솔직히 내가 스스로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인 줄 알았거든? 아니더라. 나도 내 정치색을 잘 몰랐던 거야. 그걸 테스트해보기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정치색을 잘 모르고 있을 수 있어, 지금. 자기 정치색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그럼 다음에 봐요. 이제 먹방은 저녁은 대충 이걸로 때우고 여러분들 제 발언은 좀 대충 때워도 여러분들은 맛있는 거 드세요. 아, 나 콧물이 나오네. 안녕.